온 산을 뒤덮은 불길이 계속해서 번진다면 이 코알라 가족은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. 해수면이 점점 더 높아진다면 이 아기 거북이가 돌아갈 집은 없어질 것입니다. 빙하가 계속 녹아 없어진다면 이 북극곰 가족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. 기후변화, 지금 막지 못하면 그 다음은 우리 아이들 차례입니다.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혼자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. 지금 문자 주셔서 세상이 더 이상 기후변화에 눈 감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.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무엇이 우리 지구를 위협하는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함께 환경을 파괴하는 정부와 기업에게 더 깨끗한 에너지와 푸른 미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함께 야생동물들의 집을 지키고 멸종위기에 처한 생명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1644-0463으로 문자 20을 보내셔서 월 10,000원을 후원해 주세요. 소중한 생명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오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싸움에 동참해 주세요.